제주시는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올해 들불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관광 분야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4일 들불축제를 개최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들불축제가 제주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제로이던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지역사회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제주의 지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애군을 떨쳐내고 새해 소원을 비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제주 들불축제는 아쉬움 속에 내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들불축제장인 새별오름은 평소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가을철에는 오름 전체가 억새로 덮이는 관광 명소입니다. 올 가을 새별오름에서 많은 분들이 활짝 핀 억새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오름에 있는 묵은 억새는 별도 일정을 정해서 태울 계획입니다. 또한 3월 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던 3도 1동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의 제주 왕벚꽃 축제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 시민과 전국의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무엇보다 인내와 협조로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 사태를 이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시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85명으로 1단계 전담 직원을 지정을 했고 사태 발전에 따라서 2단계로 125명, 3단계에서는 전 직원이 업무 전담 반을 꾸려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와 읍면동 단위 행사는 예정되어 있던 137건 중에 47건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했고 앞으로 진행 예정이거나 검토 중인 행사 89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정주관 행사인 경우에는 취소 또는 연기토록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취소와 연기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방역대책 추진 사항으로는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방해받거나 불안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버스정류장, 항만시설, 복지시설, 문화관광 체육시설 등 공공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여 개소에 대한 특별 방역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8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도 24시간 운영체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시청 방호를 위해서는 우리 다섯 개 청사의 출입구를 한 군데씩만 배치를 해서 발열 감시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 제주시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